걱정이 좀 있을 것 같고 후에 사람하고 약간 마찰이 좀 그랬지? 그런 일 있을 것 같아. 없었지? 그리고 또 출근하고 또 그렇지. 그렇게 이달을 냉기라는 얘기야. 모르겠다. 뭐라고 말 못했지. 안녕하세요. 왕파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1980년 원숭이 띠 42살 7월 달의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. 어떻게 되느냐. 7월 달에 이 양반, 돈 때문에 좀 근심 걱정이 좀 있네. 그리고, 직장에서 조금 높은 사람하고 약간 그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으네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냥 나 죽습니다. 나 허우겁니다.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입니다. 이 생각만 해. 뭐 네가 잘나봤자 뭐 재벌 자식도 아닐 텐데. 그잖아. 아, 네가 무남동녀면 뭐해? 재벌집 무남동녀라지. 이거지. 이아들이면 또 뭐해? 재벌집 이아들이라지. 이거지. 그건 아니잖아. 그래서 돈 걱정이 좀 있을 것 같고, 내가 직장 생활, 아니면 그 내가 속한 그 조직 내에서 내 위에 사람하고 약간 마찰이 좀 있을 것 같다. 뭐 그런 얘기가 되네. 어제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세요.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돈 문제가 이렇게 끼어들 때는 조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거든.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. 자, 우리 카드의 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.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는감? 빰, 빰, 빠바바바밤.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이거는. 자. 자, 이렇게 한번 해보고. 자, 우리의 이 어려운 날에 나한테 무슨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나? 자, 이 경우는 이게 불화자인데, 마음을 물처럼 이렇게 웅크러뜨리지 말고, 불처럼 다 사방으로 튕겨버려라. 마음의 중심에 너무 옹졸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. 어? 괜히 제 뒤끝 있어? 속 좁아.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이야. 아시겠어요? 아이고. 자, 이건 하늘 천자인데, 하늘 천자는 두 사람이 합치면 하늘 천자가 돼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그래서 누군가한테 아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갖고 마음에 그 이렇게 응어리진 걸좀 털어놔. 그럼 당신 마음이 풀어져. 그거 안 털어놓으면, 아니, 설마 그거 털어놓을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겠지. 그한 사람도 없으면 당신은 인생 잘못 산 거야. 지금 몇이야?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인생 잘못 산 거야. 그럼, 그냥, 모르겠다. 뭐라고 말 못했지. 아, 자. 이거는 겁자야. 이 겁자. 자, 요거, 요자는 내가 한번 좀 설명 좀해 주셔야. 자, 겁자는 뭐냐면, 뺏긴다는 것도. 자, 이렇게 흑토가 있어. 그 밑에 요거, 만을 뭐라 그래. 요게 나라는 얘기를 나타내. 나. 어? 거기다, 힘. 이힘 칼이거든. 힘에 밀려고 땅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. 이 얘기가, 뺏긴다는 거거든. 무슨 얘기냐? 그냥 내 현실이 이러니까 다 참아라. 그리고 친한 친구 만나서 그냥 속에 있는 얘기 그냥 씹어라. 응? 술 한잔 먹고. 그럼 다 풀려.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, 아이고, 나 머리 깨끗해? 언제 그랬더잖아. 내가 언제 그랬지? 그런 일 없었지? 그리고 또 출근해가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이달을 냉기라는 얘기야. 아셨어요?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.
괜히 안 풀고 꽁 하고 있다 속병 생기고 사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아셨죠? 네, 꼭 그렇게 하세요. 내가 그러면 이달 무사히 넘깁니다.